와, 패티 내장? 이건 몇 칼로리일까? 1700칼로리. 단백질 105. 여러분,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버거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신상이 나오면 다 먹어보는데, 이번 신상은 좀 빡세네요. 햄버거가 한 1kg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또 운동 유튜버로서 이 햄버거를 그냥 먹을 순 없죠. 제 스스로에게 하나 약속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거예요. 제가 보통 벤치프레스 중량이 요즘에 한 150kg까지 중량을 쳐요. 슬링샷이라고 보조벨트가 있습니다. 이 보조벨트, 이 보조벨트의 기능은 통상적으로 얘가 한 10% 더 들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럼 제가 한 150kg 드니까 이거를 끼면 165kg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165kg를 들면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진짜 이거 주작 아니라 165kg를 못 들잖아요.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165kg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입니다. 가볍다, 가벼워. 그럼 이제 150까지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목표가 165라고 말했죠. 제가 만약에 160을 들면 분명히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60을 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무게를 올리는 법이지만, 저는 오늘 햄버거를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165로 바로 들어갑니다. 할 수 있다! 깔끔하게 성공했죠. 아, 기분 좋습니다. 아, 와, 저는 여러분 햄버거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게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엄청 기대됩니다. 어떤 모양일지. 여러분, 헬창은 햄버거와 BCA이면 충분합니다. 콜라 그런 거 필요 없죠. 와, 오, 와, 이거 들 수도 없다. 와,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여러분, 헬창들은 제가 아까 햄버거 살 때 보셨다시피 마요네즈 빼면 됩니다. 마요네즈 제외하면, 마요네즈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100칼로리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양상추 많이, 이 옵션으로 저는 항상 먹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아, 맛있긴 한데 그냥 패티 맛이야. 아까 보였다시피 이게 한 1700칼로리? 지금이 밤 11시쯤 됐는데 이거 먹고 내일 거의 한 점심까지 굶고 저녁 한 끼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햄버거는 절대 여자친구랑 먹으면 안 되겠다. 여성분들도 절대 남자친구랑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더럽게 먹을 수밖에 없어. 고기 치즈. 어디를 베어 물어도 고기. BCA입니다, BCA. 그래도 마요네즈 뺐으니까 한 1600칼로리고, 오늘 저녁에 원래 한 800칼로리 먹으려 했으니까 800칼로리 내일 덜 먹으면 되네. 저는 그래서 그냥 운동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고,
다음날 좀 적게 먹으면 돼요. 다음날 좀 깨끗하게 먹고. 햄버거 한 개가 아니야. 최소 한 주니어 와퍼 한 다섯 개 내는 것 같아. 전 솔직히 지금 하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여기서 지금 그만 먹고 싶은데 약간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식탐이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식탐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조금만 배부르다 싶으면 바로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가 한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제 본명이 영현인데, 현아 니는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건 못 사먹지, 아빠는 먹고 싶은 게 없어서 못 사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먹고 싶은 게 없을 수 있지? 난 돈 많으면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겠다 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우리 아빠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항상 무조건 아버지라고 대답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이유가 제가 힘든 줄 모르고 잘하게 했다는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가정을 꾸리려고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돈을 모아서 우리를 이렇게 키웠을까? 누나, 여동생에서 총 3명인데 어떻게 우리 3명을 진짜 우리가 부족한 줄 모르게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거 뭐 학원이며 다 어떻게 보내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면서 키웠을까? 야,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아빠는 슈퍼맨인가? 저희 어머니는 진짜 주부셨거든요. 아버지만 일을 했는데 진짜 아빠 대단하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그렇게 막 대단한지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짱짱맨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아빠랑 안 친하거든요. 아빠랑 전화하면 30초 이상 전화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30초. 아빠 밥 먹었나? 그래, 니도 밥 먹지? 네. 별일 없죠? 네. 그래, 아빠 끊을게요. 그래, 전화 끊어라. 맨날 이렇게 30초 컷. 아빠랑은 30초 이상 전화해본 적도 없고 맨날 창원, 제가 고향이 창원인데 창원 내려가도 아빠랑은 뭐 거의 얘기도 안 하고. 아, 갑자기 아빠가 좀 보고 싶은 날이네요. 어제 아버지 생신이라 가지고 뭐 내려가지 못하고 전화는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다가 생각나면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하십시오.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하는 게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 보통 햄버거 있으면 무조건 한 입인데 얘는 한 입 못 넣겠다. 아, 카메라 없었으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배부른 상식.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뭐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햄버거인 것 같고 두 번은 누가 주면 먹을 것 같은데 제 돈 주고는 좀 사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벤치프레스 165kg 성공했고 기분 좋게 햄버거도 먹었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브이로그가 아닌 브이로그 같은 걸로 가볍게 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소소한 제 일상, 소소한 제 취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채널에다가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 편 정도는 정보 전달 영상, 한 편 정도는 이제 게스트 같은 분들을 섭외해서 제가 운동을 배우거나 뭐 제가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컨텐츠가 좀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인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양한 모습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썸블리스라는 채널로 올해는 한 해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